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농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께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빨리 찾아옵니다.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으로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과 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면 비총물량 방출로 긴급 수급을 조절하여 하반기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농식품 물가가 안정되면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외부 상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분질미는 이모작이 가능한 거 아시죠? 분질미 재배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겠습니다. 밀, 콩 생산 기반을 늘리고 직불금 지원도 확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늘리고 밀 전용 비축시설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곡물 유통시설을 확보해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 또 다른 외부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약속,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푸드테크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이루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 선별 포장을 자동화한 산지 유통시설, 농식품 온라인 도매시장까지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농업의 융복합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식품 수출 150억 불을 달성하고 스마트팜 기술과 푸드테크 수출을 통해 우리 농업은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약속,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주거와 산업,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조성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거예요. 주거지 인근의 축사와 공장을 이전 정비하고 생활 인프라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쾌적하고 활기찬 아름다운 농촌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약속,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유기자의 처벌 강화와 직영보호센터 동물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반려견과 맹견, 울림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 항목, 표준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미용, 펫푸드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실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섯 가지 약속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